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북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에서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초 장밋빛 기대감을 갖게 했던 뉴타운. 하지만 지금 이곳엔 갈 곳을 잃은 원주민들의 원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이주가 시작된 뉴타운 현장. 김종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제2차 뉴타운 지구 중 하나인 아현동 일대. 철거가 시작된 골목은 빈 집들의 냉기만 가득합니다. 10월 말까지가 이주 기간, 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하고 여기까지 5집만 아니고 다 팔았어요. 있는 사람들 사람들 위한 뉴타운이지. 여기 다 지금 집장사를 다 들어온 건데. 떠난 사람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만 가득한 마을.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들도 30%나 됩니다. 이사 안 가는 사람들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안 되잖아. 먹고 살려면 이 근처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주위가 다 나갔어요. 저희 집하고 여기만 남았거든요. 왕십리 뉴타운 지구에서 봉제업을 하는 김정란 씨. 일을 계속하려면 인근에 집을 얻어야 하지만 폭등한 전셋값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사실 몰라요. 네. 지금은 저희는 아마 서울에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이 자금으로 서울에서 집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금 2천만 원이 전재산. 이주를 위해 얼마가 필요할까? 뭐 5, 6천 정도면은. 근데 그게 최소인 것 같아요. 그 정도 해도 지금 이 서울 시내에서는 집 얻기 힘들고 그 정도면은 이런 집 못 얻거든요. 방 하나에 뭐 4,500, 4천만 원 하더라고요, 한 칸에. 돈에 맞추면 지금 방 한 칸짜리로 가야죠. 강북 뉴타운 지역 세입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3,996만 원. 뉴타운 광풍으로 폭등한 서울의 전셋값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돈 2,500 가지고 사는데 지금 어디로 갈 데를 없어서 우리는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개발을 하면은 한 군데 하고서 3년 후에나 4년 후에 딴 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없는 사람 아주 죽이는 거야 지금. 이주를 앞두고 있는 흑석동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체 집값은 얼마나 오른 것일까?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상도동, 사당동이 그래서 봉천동까지 같이 오르는 효과를 누리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뭐 2년 전에 6,500 정도 하던 방 두 개 정도면은 지금 현재는 거의 1억이니까 1억 해야 웬만한 식구 살 수 있는 방을 얻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현재 서울 시내에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곳은 26개 지구. 균형발전 촉진 지구 등을 합하면 개발 지역은 35개 지구로 늘어납니다. 이중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 철거가 가시화된 지역도 9군데입니다. 강북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될 서민 주택은 5년간 무려 18만 5천여 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소 20만 명 이상의 대이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주와 전셋값 폭등. 뉴타운 원주민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이 서울에서 시작된 게 1973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간 개발된 그러니까 총 면적이 그러니까 입주한 면적이 1,340만 평방미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지껏 35년간 철거된 면적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이 뉴타운 및 재정비 촉진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미 철거가 되고 있거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금년 말 내년 사이에 대부분이 다 이주를 가능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면적이 한꺼번에 이주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세 대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서울시도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만 세대를 철거하고 나니까 멸실하고 나니까 이 주민들이 갈 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몇만 세대를 없애면 그 몇만 세대에 해당하는 만큼 공공임대차를 지어줄 수 있느냐? 못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조합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계속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옮길 때라고 주변밖에 없으니까 주변에 임대주택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심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세입자들과 재개발 조합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80%를 차지하는 왕십리 뉴타운 지구. 부술 수가 없게.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다 부셔놓은 거예요. 동네가 흉흉해져야지 빨리빨리 나갈 생각을 하니까. 야, 이런 쓰레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쌓여있잖아요. 우리가 민원을 넣은데도 맨날 며칠 된데도 안 와요. 지금도 요 간 사람들 가구도 마찬가지고 국내 전체가 이런 모양인데 애들이 근데 왜 이렇게 다 뜯어버려 이렇게? 무사히 컸어. 아니 무서워 죽겠어요. 그 안에 또 밤에는 아 여기 인간도 아직 안 떨어졌네. 이러고 다 뜯어버리고 아니 무사 죽었다니까. 얘 새끼들이 장을 치고 막 끝나고 여기 댕김서러. 주민들은 조합 측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세입자를 몰아내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여기 살 거예요. 찍지 마세요 좀. 왜 찍어요 이걸? 찍지 마세요. 정부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찍지 마세요. 구역 밖에 나가서 찍으세요. 바꿔놓고 하면 된다고. 세입자 대표와의 인터뷰를 막는 조합 측 용역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걸 해줘요 세입자들. 토지 보상법에. 갈등의 원인은 주거 이전비와 임대 아파트 입주권. 세상 사람들을 전부 천만 원씩 이천만 원씩 4개월분을 주고 내보내라 하면 사모님은 응하겠어요? 아니 조합원들은 그러면 뭐 빈칸청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구청에서 다 주라고 받은 게 다 있어요. 왕십리 토박이라는 할머니의 울분이 터집니다. 못하라고 나만 천재해놓고 어디 갈 데 있어? 어? 없는 사람들이. 진짜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집이 다섯 채, 여섯 채, 열 채, 스물 채 갖고 있어도 없는 놈은 방 한 칸 하나 얻을 돈 없다고. 아이 조금 있으면요 내일 모레면 사는 집도 다 뜯어가겠다니까 사는 집도. 돈 없는 세입자에게 뉴타운은 삶의 터전을 빼앗을 뿐입니다. 2007년 4월 12일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3개월 전부터 거주해온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 측은 종전의 법규를 따르겠다고 주장합니다. 하라는 거죠? 네, 저렇게 하라고 내용을. 국토해양부와 성동구에서 보내온 공문에도 개정법에 따라 전부 지급하라고 돼 있지만 조합 측은 주거 이전비와 임대 아파트 중 하나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세입자들은 오늘도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왜 세입자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는 걸까? 또 뉴타운이라는 사업들이 초기에는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노후 주택을 개량한다 시작하게 되지만 일단 관리처분총회가 끝난 이후에는 건설사들이 수익사업으로 바뀐다는 거죠. 도시의 공공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건설사들이 수익사업하는 쪽으로만 관심을 가겠다 이런 거죠. 원주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인 임대아파트. 서울 뉴타운 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 비율은 세입자 대비 16.4%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분양권만 받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한 것일까? 은평구에서 20년을 살았다는 유정순 할머니. 여기서 내가 매일 저 집 짓는 거를 하루에 몇 번씩 나와서 건너다 봤거든. 그 쳐다본 게 원망스럽지. 저기 이제 내가 들어갈 곳이다 하고 매일같이 이제 올려다 봤지. 근데 못 들어가니까 이제.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4천만 원을 모았지만 할머니는 입주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40만 원 넘지. 15평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잖아요. 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힘들지. 한 5천만 원은 괜찮은데 1억 원 돈은 너무 힘들죠. 1억이, 그럼 1억에서 몇백 빠진다니까, 9천 얼마 되니까. 주변 임대시세의 90%까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어 이미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쫓겨나는 이는 세입자들만이 아닙니다. 가재울 뉴타운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민정기 씨.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작은 평수지만 저희 가족이 5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그 많은 그 부담금을 내고 입주를 할 수 없으면 결국은 여기서 나가야 돼. 제가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 정전 이 지역을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억울한 것이죠.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박용길 씨. 내가 세를 1억 5천을 안고 있거든요. 30평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1억을 보태에 또 들어가요. 아파트를. 그리고 들어갈 길이 없죠. 우리는 쫓겨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반대로 하고 이 예? 살기 좋게 우리 식구 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쾌적한 뭐 주거 환경을 한다고 그래갖고 아파트 만들어놓으면서
동일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추가 부담금만 1억에서 2억 6천만 원. 집 한 채가 전재산인 건물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갈 때문에 세입자는 물론이고 영세 지주들에게도 상당 부담감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분양자액을 포기하게 만드는, 과연 누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살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보다 비싼 아파트 고급 명품 단지는 남지만, 그러니까 실제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밀려나는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흑석동 뉴타운 지구에 3년을 살았다는 안호선 씨.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쫓기듯 짐을 싸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본인 여기 주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휴, 내쫓는 거 보니까 영 아니던데요. 조합 가서 뭐 싸우기도 싸워봤고 따지기도 따져봤는데 아 자기네들 할 얘기 없대요. 뭐 딱 잘라버려요 벌써.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대해서 뭐 전에는 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걸 왜 하나 싶어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잘나게 한다고 말만 그러는데 없는 사람은 죽이고 돈 있는 사람만 살라고 있는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페인트 일을 하는 남편 때문에 서울을 떠날 순 없지만 전세금 3,200만 원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시댁에 부탁해 빚까지 얻어 어렵게 구한 4,500만 원으로 겨우겨우 마련한 전셋집. 그나마도 방이 난 게 다행입니다. 빚도 잘 들지 않는 집. 전에 살던 집 전세 보증금에 1,500만 원이나 더 보태온 곳인데 예전 집보다도 좁습니다. 짐을 들여놓자 앉을 공간도 없어 보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도요? 네. 가스 언제 들어가요? 여기는 아직 몰라요. 조금만. 얘기 없어요. 그냥 그것만 써 있어요. 조금만요. 또 이사 가셔야 되잖아요. 이사 가라면 가야죠. 여기는 뭐 방도 조그맣잖아요. 이거 뭐 커요? 짐이 꽉 찼네. 지금 농이 안 들어왔는데, 농도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됐는데. 예? 일단 재개발 때문에? 그 한꺼번에 왜 그걸 한꺼번에 그렇게 재개발을 하냐고. 그렇게 쪽쪽 해서 하면 이렇게 방들이 날들이 치질 않잖아. 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완전히 아주 죽어도는 밖에 안 되지. 호선 씨 같은 세입자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봐도 점점 더 외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을 몰아내고 누구를 위한 고품격 주거지 뉴타운을 만들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뉴타운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미 다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 근데 그게 제고되지 않고 계속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우리 사회에서의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사회통합에 당연히 저하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브레이크가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걸고 싶어도 못 거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2007년 4월에 개정된 토지보상법은 세입자들에게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비용 지급을 놓고 첨예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사 비용을 모두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서울에서 갈 곳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한 서울시나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었던 국회의원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지난 8월 중순, 커다란 가방을 하나씩 챙겨든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국제중 설립을 신청한 모학원 재단 중학교의 교장이었다. 이들의 목적지는 태국의 방콕. 아이들은 이날 조기 유학을 떠나는 길이었다. 며칠 후 태국 방콕의 영국계 국제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났다. 한국의 모학원 재단과 손을 잡고 이 학교에 한국인 학생 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이 학교에 입학한 한국 학생은 교민 자녀를 포함해 50여 명, 그중 40여 명이 한국에서 왔다. 아이들은 학교 기숙사에 머물며 공부하게 되는데 기숙사비를 포함해 한 해 학비만 2,300여만 원이다.
지난 6월 방콕에서는 국제학교 설명회가 있었는데 직접 연단에 선 사람은 국제종을 신청한 모 재단의 중학교 교장이었다. 그런데 그 설명회를 개최한 후 교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말들이 흘러나왔다. 이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특목고와 국제중학교로의 편입학을 앞으로의 진로 방향으로 밝히기도 했다. 교민들 사이에 떠돌던 소문은 진실일까? 학교를 찾아가 확인해봤다. 학부모들이 그런 걸 인식, 그렇게 인식하게끔 이렇게 홍보하신 거나 그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예.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할 때 하여튼 그 능력이 되고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입시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 그런 게 있으면은 학생들 똑같이 경쟁하고 해서 실력대로 해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얘기해서 뭐 일정 비율을 정한다는 게 해서 들어간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중학 PD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학부모들은 그 학교를 다니면 국제중학교 외고에 편입학시켜준다 그럴 수 있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터무니없는 기대라는 거죠. 학교 측에서는 유명세를 이용했고 학부모들은 원칙에 어긋난 기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기대감에 의지해 사학재단이 이속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태국 교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었습니다. 국제중학교 그러면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학교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태국의 교민들의 마음도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인용욱 PD, 국제중학교 도대체 어떤 학교입니까? 국제중학교는 기본 교과 과정을 따르되 국어와 국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식 수업 학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가 의무 교육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해 500여만 원에 달하는 수업료 때문에 귀족 학교다. 그런 국제중에 들어가기 위해 40여 년 만에 중등 입시가 부활할 거다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제중 설립 발표 직후 학원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에 밤은 없다.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학생들 중에는 초등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국제중 대비반이 학원마다 개설되면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국제중 대비반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학원에서 뭐 배워요? 학원에서는 토론 영어로 토론하는 거랑요. 수학 배우고 영어로 수학하는 거 배우고 시사 논술 배우고 에세이 쓰는 거 배우고 3시간 정도 하는데요. 7시부터 시작해 10시까지예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취재 도중 한 사람이 취재진에게 다가왔다. 지금 저희가 국제중과 국제중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번 상황도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제 조금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리 그 사람들이 위에서 이제 아직은 인가가 안 났으니까 조용히 해줬어라 뭐 이런 거 아닌가. 다 조용히 있는 거죠.
특성화 중학교인 국제중학교의 운영 필요성은 첫째,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둘째, 장기 해외 거주 기구 학생을 위한 교육 연결성 보장. 서울에 국제중학교가 두 곳 설립된다는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곳은 학원이었다. 학원들은 앞을 다투며 국제중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직 국제중 설립이 교과부의 인가를 기다리는 단계지만 학원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제주중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국제중 간 다음에 대구시중 학원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외고를 다니게 된다는 것이 목표겠죠. 아예 지금부터 진로를 잡은 다음에는 고등학교의 목표가 외고나 민족부이나 그러면 국제중이 좋은 선택이 되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국제중 설립 취지는 어느새 특목고를 가기 위한 코스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인터뷰가 우리나라 이제 그 이과 문과 할 거 없이 최고의 수재들을 뽑는 그런 학교였다면 이제 국제중이 그런 중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차지하게 되겠죠. 초등학생이 양극화 현상, 국제중 가는 애, 국제중 준비하는 애, 국제중 준비도 할 수 없는 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초등학생들 간에도 좀 비상이 나 있지 않았을까? 초등학생들 간에도. 학부모들은 국제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국제중을 이제 보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한다면 예. 글쎄요 지금 들어간 것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월 150에서 2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부담 되지 않을까요? 부담 많아서 그런 것도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도 이제 보내고 사실은 국제중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거보다 나은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준비가 또 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중학교는 국어와 국사 등을 제외한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식 교육학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등 교과 과정을 따르게 된다. 현재 공립인 부산 국제중과 사립인 청심 국제중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에서 국제중 설립 신청서를 내므로써 앞으로 두 곳의 국제중이 서울에 처음 생길 전망이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국제중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국제중 대비반 아이들을 만나봤다. 국제중학교 왜 가고 싶어요?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또? 왜 국제중 가고 싶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좋은 직업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서 하려고 했던 애들보다는 그냥 조기 유학 갔다 오고 그러고서 가겠다고 마음먹은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환영하는 입장이죠. 또 초등학생부터 너무 그 교육에 대한 열풍이 과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것도 물론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더 나은 교육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제중 설립 계획 발표가 난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시점. 학원가인 일찌감치 서울 국제중 대비반이 개설돼 있었다. 무슨 타겟을 두지 않고 영훈이나 대원을 타겟으로 교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몇 반 정도 있어요? 저희 대비반 3반 정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12명씩? 네, 12명씩 3반 정도. 레벨을 시험 봐서 레벨이 되는 아이들만? 이게 입학이 되고 안 그러면 다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시켰어요? 네. 일단 대원 시즌 같은 경우는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이번 연도 11월에 시험 볼 아이들이 네. 이미 작년부터 준비했던 아이들 국제중 대원 국제중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글쎄 저희가 원장님
이제 어머님들도 반신반의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마침 이번에 공개가 됐다는 사실이. 이건 얼마예요? 수업료는 이건 아직 저희가 4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월수금반에서 월수금? 5시 40분부터 9시 반까지. 교집이 따로? 교집이 반도씩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환료가 이제 70만 원 선 정도 할 거예요. 6학년. 6학년? 네, 국제중이고요. 만약 교과부에 인가가 나면 국제중이 생길 곳은 모두 서울의 강북이다. 기존의 중학교가 점차 국제중학교로 전환하게 되는데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 지역엔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장 문제는요. 여기 대원중학교를 그 국제중학교로 만들어 놓으면 학교가 없어요. 일반 중학교 없잖아요. 강북중학교 있긴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정치 현상이 나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워주고 국제중학교를 전향하려고 했었지 엄청 위험해. 학교만 없어지면 그 학생 못 들어갈 거예요. 과밀학교 때문에요. 안타는 걱정되고 주원이 있으면 되겠죠. 학생이 대충 전망이가 언제 넘어가. 어떤 게 걱정돼요? 그 다니다가 갑자기 갑빙하는 게 낙동강 우리 열설 시급 같잖아요. 선생님들이 좀 차별하지 않을까 애들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좀 자신감도 없어져. 강남 학원가에 불어닥친 국제중 입시 열풍. 그러나 이곳에서 그 바람은 멈춰 있었다. 무조건 뭐 국제중학교만 한다 이래갖고 그러면 이 동네 애들이 과연 갈 수 있을까? 그 학부모들은 그게 생각이 그렇죠. 뭐 결국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뭐 강남이나 어디나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다져 가지고 올라온 애들이 가게 되지 이 지역 애들은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뭐다 엄마들은 그게 지금 막 모이면 여론이 그 여론이지. 그 학원에서는 아직까지 뭐 이렇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강남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원도 어학원이라고 해서 중고등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은 정말 지금 아마 강북 쪽에도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이런 학원은 교실은 아직 그런 적이 없어요. 이미 사교육시장 들썩거리면서 이제 이거를 대비하고 설명회 장소에 너무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몰리고 또 거기에 보낼 수 없는 그 학부모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겪게 되는 심리적인 소외감, 또 교육 양극화 문제가 화두인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욱더 벌려나가서 어린 나이부터 이제 그런 양극화의 깊은 고를 부모도 아이도 경험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국제중을 갈 수 있는 아이와 국제중을 갈 수 없는 아이,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양극화가 일어날 거다 하는 강사의 말씀이 마음에 무겁게 남네요. 손정은 아나운서, 네. 국제중학교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네, 기존의 청심국제중학교와 부산국제중학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어 능력이 선발 전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국제중 설립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은 필기시험 없이 학생생활기록부를 전형으로 삼아서 영어 비중을 낮추겠다는 대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중학교 선발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1단계로 학교생활기록부와 특별활동 및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통한 서류 전형으로 5배수를 뽑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로 심층 면접,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해서 3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각 160명씩을 최종 선발하는데요. 여기서 영어 인터뷰와 영어 인증 시험 점수는 전형 요소에서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인터뷰와 영어 인증 시험 점수는 전형 요소에서 배제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제한을 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원가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선발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난 8월 말 서울의 한 영어 인증 시험장. 국제중 진학이 목표인 현주는
한국형 토익이라 불리는 토셀 중급 시험을 보러 왔다. 중급이면 중고등학생 수준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버거웠죠. 어른도 보기 힘든 시험이었는데 저번 때 지금 이번 8월 시험 말고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6월 달에 봤을 때는 성인하고 같이 보는 시험에 같이 보니까 막 엄마 막 백지내는 사람도 있어 막 이럴 정도로 엄마 왜 옆에 아저씨들이 봐 이러면서 낯설어하고 애가 되게 당혹했는데. 같은 날 또 다른 시험장. 수험장을 가득 메운 건 현주 또래의 초등학생들이었다. 주최 측에 양해를 구한 후 질문을 던져봤다. 초등학생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의 다 초등학생 아닌 사람. 국제중 준비하려고 이 시험 보러 온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연 5회 치러지는 이 시험의 응시자 규모는 연간 30만 명 수준. 그중 70%가 초중등학생이라고 한다. 국제중과 외고 진학을 위해서다.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는 이 점수가 꼭 필요해요. 없으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영어 실력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학교에서 토셀만 인정을 해요. 딴 건 아니고. 일단은 국제중이 예. 이걸 토셀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리 대비를 해놨는데. 3학년. 원인은 아직 시간이 1년 남았으니까 1년 동안 준비하느냐. 영어 실력이 청심 국제중의 주요한 선발 요건에 해당하는 데 반해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국제중학교의 선발 과정에서 영어 실력을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영어 몰입 교육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원 다닐 필요 없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 학원 열심히 다닐 필요 없다. 네. 영어 잘하는 학생을 안 뽑겠다는 건가요? 그건 잘 몰라요. 아니 지금 말씀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학생을 뽑는 선발 게 아니라는 과정에서 네. 영어를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 면접도 없애고 선발 과정에서 영어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영어 점수가 높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발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빨리 영어 안 볼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국제중학교니까 반영을 할 거라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네. 학원과 사설 학원이나 뭐 이런 데는 다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구한 애들에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 가지 아들 걸 두세 가지 다 이렇게 일단은 튜브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모든지. 뭘 볼지 모르겠어. 안 본다고 했지만 엄마 표정이 안 보면 모두 변별해서 선배신지 가볍게 뽑을 것이냐. 결국 엄마들 원서에다 점수 하든 그걸 낼 거라 이거예요. 그건 나지.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중인 만큼 영어 실력은 입시 때뿐만 아니라 입학 후에도 필수가 될 것이라는 게 학원가의 판단이다. 입시 때문에 사교육을 조장 안 하기 위해서 영어를 안 보겠다는 했지만은 들어갔을 때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인터뷰 같은 것도 보는 텐데 과연 영어 안 물어본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국제 중에서도 그 사람 뽑는데 학생을 이렇게 뽑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수업 자기네 학교 들어왔을 때 수업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걸 당연히 판단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겠죠. 그런 거 안 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인 거죠. 그러면서 학원 측에서는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필요 이상의 사교육 수강을 요구한다고 한다. 교육청에서는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선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성적이나 학업 수준이 명확히 수치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다 더 돋보이게 만들 것인가? 학원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비법처럼 제안한다. 자기소개서 쓰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데 자기소개서를 쓰면 거기에 상당히 또 많은 아이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자 보십시오. 아이의 영어 부인 점수나 이런 것들을 뭐 자기소개서 쓰는데 아이의 영어 부인 점수는 쓰지 말까 뭐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밤 10시가 넘은 시각, 현주는 학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 국제 중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다는 현주는 6학년 들어 본격적으로 국제종 입시를 준비해왔다. 원서 접수를 앞두고 현주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할 포트폴리오다. 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이 친구가 어떤 경력상과 이 친구에 대해서 PR할 수 있는 부분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처음에 우리가 내야 될 해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때문에 서류를 좀 모으고 있어 상장 같은 거라든지 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아이의 수상 실적과 다양한 경력을 담아 정리한 것이 포트폴리오다. 수학 금상 받았던 상이고요. 이거는 수학도 장려상 받았던 상이고 이거는 학교 저기 글짓기 독서심을 잘해서 받은 거고 또 임명장이에요. 아이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겠어 임명. 수학, 과학 등 여러 경시대회에 참여할수록 아이의 포트폴리오는 화려해진다. 때문에 학원에서는 포트폴리오 작성을 대행해주며 새로운 수상 경력을 추가하도록 부추긴다. 이것은 곧 다른 형태의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진다. 작년에도 제가 이 대답은 정말 어머님들께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거 되지 않아요. 못 나요. 키가 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는 예식은 없었어요. 부가 서비스가 추가될수록 가격도 상승한다. 80만 원 안에는 그거 준비해드리고 합격 불합격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2차 시험까지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신청 면접. 자기소개서가 학원가에서 국제중 당락의 핵심 변수로 등장하면서 사교육비 지출을 막겠다는 교육청 선발 계획은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너무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자기소개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철저히 잘 하랍니다.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런 부분까지 이게 너무 제약을 둔다고 하는 것은 국제중을 만들지 말아란 말하고 똑같이.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중학교 입시 설명회장. 인터넷 자리 예약은 일찍부터 마감된 행사. 특목고 설명회와 함께 진행된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 그런데 사회자의 소개로 나온 사람은 동아일보의 김학준 회장이었다. 반갑습니다. 국제에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자사고, 특목고, 국제중학 여기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진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많으시고 남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동아일보 측에서는 회장이 직접 설명회장에 나온 것은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행사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도 한 사설 학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는 동아일보의 사고에 게재됐고 이 설명회는 오는 5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아일보 측에서는 입시 설명회를 연 것은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입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과의 특목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중 설립 발표가 나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은 성행하고 있고 새로운 사교육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다.
지금 학원가는 국제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문화 사거리 여기를 가면요, 초등학교 수학의 대적전지예요. 여기 가면 초등학교 하는 그런 대형 학원들이 간판을 조그맣게 해서 지금 대접전을 벌리고 있어서 저는 여기 지나갈 때마다 사기가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시장이 자꾸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고 고액화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전문화되고 그런 게 요즘에 추세예요. 그 밑으로 내려오고 초등생 중심에 되는 거에 확고한 그 신념을 보여준 게 국제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봐라, 국제중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 밑에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제중학교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그 사교육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군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대표하기 때문에 서울의 국제중학교가 두 개나 생긴다 하는 것 의미는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이라는 곳이 갖는 그 파급력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가장 많이 가진 도시인 만큼 이번 국제중 설립에 대해서 단순히 찬반 의견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국제중학교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에 청심 국제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또 부산에 국제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내주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보살펴 주십사 하고 애원을 드릴랍니다. 아, 똑같은 조건이니까. 서울시의 국제중 설립은 공교육감의 오랜 염원이었다. 2년 전 반대에 부딪혀 국제중 설립의 꿈은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공교육감은 그 계획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그러나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고 교육 전문가에게 연기를 의뢰한 적도 없다. 한마디로 국제중 설립은 여론 수렴과 전문 연구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교육위원회 동의 내지 심의를 받고 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 그거 없이 아까 보셨다시피 그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이 됐어요. 최소한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이나 또는 의견 조사를 하지 않고서 교육감 단독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동안 서울시 교육청은 공청회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공청회 그 자체가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국제정심학교라든지 부산국제중학교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했던 거고 우리가 앞으로 근데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한복판에 사립국제중학교가 만들어졌을 경우 그 이 초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사교육 유발에 미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청심국제중학교라든가 부산국제중학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서울의 사립국제중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그 이런 사립국제중학교 서울에 세워지는 사립국제중학교가 그 초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사교육 유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폭발적일지에 대한 뭐랄까 좀 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된달까요? 그렇다면 기존에 설립된 국제중을 통해 서울 국제중이 고민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난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문을 연 부산 국제중학교. 이곳에선 일반 중학교에서 하는 기본 교육 과정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수학, 과학, 사회, 영어 수업에만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한 반에 교사가 두 명이다.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친다. 영어로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 몰입 교육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수업 시간에 영어 쓸 때 쓰고 또 우리 애들이 영어 통역도 번역도 아니고 저 중요한 분야 있잖아요. 아주 기업적인 분야.
그걸 어떻게 여우로 설명해가지고 애들이 귀에 머리에 전달됩니까? 또 여우가 안 되는 저 하면은 우리가 원희민 교사가 직접 해가지고 코어 티칭 형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전문 분야, 깊숙이 심오한 분야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우리만 해야죠. 국제 중에 영어 몰입식 수업을 진행할 실력 있는 교사는 충분히 확보된 것일까? 과감한 투자로 우수한 교사진을 확보했다는 청심 국제 중에서도 완벽한 수업을 하기 힘든 여건은 있었다고 한다. 청심 국제 중 개교시 교사 선발과 교과 과정을 담당했던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다. 애들은 못 가니까 참 더 주변의 학교로. 비교적 영어 강의가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이분들이 그 면접 과정에서 영어 강의 실제로 했어요. 영어 강의 능력까지 평가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강의 진행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네. 상당히 많은 교사들은 한두 차례 정도는 준비하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항상적으로 영어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이 하긴 하는데 학생들이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 선생님 영어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 또 영어가 좀 뭐 발음도 안 좋고 영어도 뭐 엉망이다. 교재 선택과 교과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개교 3년이 된 청심 국제 중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재 교육에서 영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는 물론 한국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 교재를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교재는 지금 미국 교과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과 편제 같은 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한국 교과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용을 그 한국 교과서의 내용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 미국 교과서를 내용을 한다든지 그걸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세팅된 그런 이렇게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영훈 초등학교의 영어 몰입 교육과 대원 외고를 통한 노하우가 있다고 국제중 설립에 자신감을 보이는 학교들. 과연 국제중 운영을 위해 어떤 계획과 준비들을 하고 있을까? 국제중 대비해서 국제중 전환 관련해서 전환 준비해서 어떠한 좀 그 준비 과정 같은 거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지금 상태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무슨 문서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기다리시면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럼 아직 교재가 완성되어 그 그런 걸 안 해줘요 지금. 근데 내년 3월에 개교하실 거면 이렇게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국제중학교나 있는 걸 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앞으로 뭐 한 6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하려고 합니다. 실제 그 학교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돼가고 있지 않습니다. 불과 이제 학교 개교가 실제 학교가 설립된다면 내년 3월이면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그 교육 과정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학교 설립이 얼마나 그 졸속으로 그다음에 그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몇 사람만 아는 그렇게 비공개로 그 설립되고 있는지 그 아주 그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교과부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공교육감은 국제중 설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성화 고등학교, 중학교 만드는 거는 교육감 권한사항으로 이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온다고 하면 또 시끄러워져. 그런 걸 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을 때 했지? 서울시 교육감 소신껏 하라고 했었는데 소신껏 잘 하랍니다 했죠. 과연 이 국제중학교를 다시 한번 위상을 정립을 해보고 이 학교가 어떤 단순하게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냥 말로만 이런 학교냐 그냥 또 그러고 나서 또 좀 더 이렇게 좋은 상급 학교를 그냥 우수한 애들 당연히 뽑아서 그냥 좋은 상급 학교에 보내기 위한 좀 유용한 상급 학교에 보내기 위한 그런 중간에 가는 학교로 이제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위상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커리큘럼 같은 거 그런 걸 좀 더 충분히 연구를 해. 이런 거는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뒤늦게 2학기부터 영어 몰입식 교육에 대한 효과를 연구해보겠다 하고 나섰을 뿐이지 그전에는 그런 검토가 없었고 지금 국제중 전환을 신청한 학교들에 대해서 인가 여부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육청과 그다음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모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취재 도중 만난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낳으면 생명을 해칠 수도 없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공청회나 여론수렴 과정 등을 통해 국제중 설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중호 PD 수고했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를 글로벌 리더로 양성한다는 취지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경쟁 속에 몰아넣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 혹시 사교육 시장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키워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중학교가 경제력이 있는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라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그만큼 좁고 어두울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꿈꿀 수 있고 누구나 자신만의 노력으로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약속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